안녕하세요. 저는 팀 지니어스 심유리입니다. 심유리가 챔피언이 됩니다! 심유리 선수입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그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셔서 좀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했고요. 다들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고 계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운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이진에서 오퍼가 왔다. 해볼 생각이 있냐 했는데 저는 진짜 은퇴하고 선수 생활 그만하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이진은 진짜 죽기 전에 한 번은 뛰어보고 싶다고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진짜 고민을 계속 하다가 라이진 다시 해보자 하고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챔피언전 끝나고 나서 부상이 좀 있었어서 운동을 계속 못했었어요. 운동을 쉬면서 회의감이나 현타 같은 게 좀 많이 들었고 제가 나중에 시합을 다시 뛴다고 하면은 또 같은 선수랑 다시 싸워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제 생기고 하니까 선수로서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겠다, 더 강한 사람이랑 싸우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컸던 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서 내가 챔피언이 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만하게 됐습니다. 몸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감량도 힘들고 훈련도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나만 뭔가 고여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현실이 아니라 자꾸 이상만 내가 쫓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기회로 피지컬백에 출연을 하게 되어서 일단 은퇴를 한다고 하고 이제 운동도 안 한다고 했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자꾸 미련이 좀 남아가지고 괜히 체육관 한 번씩 나가고 운동도 뭔가 쉬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은퇴하고 나서도 운동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내가 은퇴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 힘든 길을 다시 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미련이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은 믿기지가 않았고 진짜 내가 라이진을 가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조금은 있었고요. 너무 큰 단체에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진짜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장에서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어도 많이 틀리기도 했고 내려와서 이제 인스타 팔로워가 갑자기 막 엄청 막 몇 배는 늘어나서 그때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저를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 분들은 자기 국적이 아니어도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놀란 마음이 좀 있었고요. 응원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나는 제가 진짜 옛날에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경기 영상을 되게 많이 보던 선수였고 진짜 존경하던 선수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상대로 만난다고 하니까 되게 영광스러우면서도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보다 커리어가 훨씬 넘사로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 해볼 만하다.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체력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깡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인터뷰를 그렇게 했었는데 레나 자리를 제가 차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레나가 진짜 일본에서 엄청 스타고 되게 잘 나가고 정말 유명한 선수인 거 아는데 그런 선수를 제가 잡으면 그 자리는 내가 뺏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수들도 다 최종적인 목표가 있겠지만 저도 최종 목표는 챔피언이고요. 한국에서 챔피언 해봤으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챔피언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네, 애초에 시작할 때 끝을 아예 챔피언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라이진 경기를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이자와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선수는 진짜 지든 이기든 언젠가는 한번 싸우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네, 언젠가는 이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MMA는 사실 모든 면을 다 잘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방면에서 준비를 하려고 모든 상황을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자와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자와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무난하게 이자와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장은 뭐 저도 어렵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차량점을 올라가면 언젠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위는 당연히 함서희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아니고요? 네. 1위는 함서희 선수고 함서희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커리어적으로나 뭐 실력적으로나 누구든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함서희 선수가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등이 김소율 선수. 네, 김소율 선수도 지금 원에서 전적이 엄청 좋다고 듣고 있고 그리고 연승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전적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김소율 선수일 거라고 생각해서 2등 정도? 그리고 또 생각한 게 3등이 박시우 선수. 박시우 선수도 일본에서 되게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시우 선수도 올라운더라고 생각해서 3등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제가 한 4등 정도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가장 큰 단체가 로드 FC인데 로드 FC에서 챔피언까지는 했으니까 제가 한 4등 정도? 네. 저 다음에 5등 그래도 저희 유정이가 네, 유정이가 5등이지 않을까. 제가 로드를 떠났고 제가 챔피언은 아니지만 저 다음으로 챔피언을 노려볼 사람이 있다면 유정이가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정이도 지금 전적도 나쁘지 않고 강한 상대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했으니까 네, 유정이가 한 5등 정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다 따져봐도 그거니까 뭐 자신감은 당연히 내가 1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다 놓고 보면은 그리고 제가 부족한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도 4등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야 나를 부르는구나. 시즌 1에서는 왜 나를 안 부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생각했고 요즘에 격투기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격투기는 관심을 많이 받는데 여자 격투기는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나가면은 여자 격투기에도 관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임팩트 있게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다들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실까 하는 약간 의문이 좀 있어서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별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뭐 유명해진다거나 할까 하는 너무 좋죠. 와, 그런 상상은 되게 많이 하는데 나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네, 따라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진짜 운동하면 돈이 안 되니까 아침에 편의점 알바하고 저녁에 코치 일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살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생활이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백이 지금 공개되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왜 끼는 거냐 빼라 여자들 따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 못지않게 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피지컬백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챔피언 나온 모습 나옵니까? 네.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도 그냥 잘했다 하는 정도로 잘 한 것 같아요.
피지컬백이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정말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격투기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김동현 선수를 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게 되게 네,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 시합은 정말 자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진다고 해도 저는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후회 없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격투기는 잘하기만 하면 안 되고 진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더 간절한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